경찰 수사 결과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은 120단계를 거쳐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요. 조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이 있죠. 이번 사례가 딱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발 없는 루머를 만든 사람은 단 두 명이었지만 이 120단계를 거치면서 퍼져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얼마였을까요? 단 이틀이었습니다. 이 보시는 그래픽이 경찰이 확인한 이 불륜설의 유포 경로입니다. 최초 작성자에서 시작해 이 루머를 블로그 등에 올리고 또 게시한 중간 유포자 6명을 거치며 재생산됐습니다. 기자들 1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해진 뒤 이렇게 세포 분열하듯 급속히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랬다간 큰 코를 다친다는 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프리랜서 정모 씨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단 1시간 만에 이른바 찌라시로 만들어져 온라인에 유통됐는데요. 지인 사이의 단순한 대화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소문 들은 걸 옮겨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했잖아요. 남의 명예훼손된 걸 하면 처벌받죠.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사람 대다수가 중간 유포자였습니다. 뒤쪽에 그래픽이 나올 텐데요. 회사원, 무직자, 간호사, 대학생, 재수생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 지라시의 중간 유포자로 지목됐습니다. 최초 유포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란 겁니다.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찌라시를 단순하게 유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침 대법원이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선고를 하지만 전파성이 강한 SNS 이용 명예훼손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로 처벌하고 그 중에서도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행 기법이 불량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